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톨스토이는 야스나냐 풀야나에서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출생했으며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입니다. 2세의 어머니를 잃고 8세 때 푸시킨의 시 바다에 나폴레옹을 낭독하여 아버지를 놀라게 하기도 했으나 그해 아버지와도 사별하고 이후 고모댁에서 자랐습니다. 16세에 카잔 대학에 입학한 후 철학적 명상에 잠기길 즐기며 괴테, 루소, 고골레 등의 작품을 탐독하였고 19세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전력했으나 실패하고 군대에 입대하는 한편 창작을 시작합니다. 잡지 동시대인의 익명으로 자서전적 요소가 강한 처녀작 유년시대, 소년시대 등을 발표하고 유명해졌습니다. 1862년에 소피아 안드레예브나와 결혼하였고 대표작으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부활은 그의 만년을 장식하는 대표작으로 카츄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1908년 출생 80년 기념제가 성대히 거행되었으나 그는 소신과 생활의 모순을 느껴 출가한 후 폐렴에 걸려 야스나야 폴야나에 묻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6. 소장과 영국인과 레울리도프는 간수에게 안내되어 입구의 층계를 지나 속이 뒤집힐 것 같은 악취가 풍기는 복도로 들어서다가 놀랍게도 두 죄수가 마룻바닥에다 대고 오줌을 누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첫 번째 징역수 감방으로 들어갔다. 그 감방은 한복판에 나무 침대가 놓여 있고 죄수들은 이미 모두 누워 있었다. 70명 정도였다. 그들은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옆구리와 옆구리를 맞대듯이 하고 누워 있었다. 참관인들이 들어서자 그들은 쇠사슬을 철거덕거리면서 일어나 반쯤 빡빡 민 머리를 반짝이며 침대 앞에 나란히 섰다. 그러나 두 사람만은 그대로 누워 있었다. 한 사람은 젊은 남자로 열이 있는지 새빨간 얼굴을 하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노인인데 줄곧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젊은 죄수는 언제부터 앓고 있느냐고 영국인이 물었다. 소장은 젊은 죄수는 오늘 아침부터이지만 노인은 복통을 일으킨 지 벌써 상당한 날들이 지났는데도 병원이 초만원이기 때문에 수용할 곳이 없다고 대답했다. 영국인은 비난하듯이 머리를 흔들고 이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으니 통역을 해달라고 레흘류도프에게 부탁했다. 이곳에 들어와서 안 일이지만 영국인의 여행 목적은 시베리아 유형지나 감옥에 대한 기록 말고도 또 한 가지 신앙과 속죄에 의한 구제의 전도라는 목적이 있었다.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죽었으며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동안 죄수들은 두 손을 바지 솔기에다 쭉 늘어뜨리고 잠자코 침대 앞에 서 있었다. 이 책 속에 그런 것이 모두 쓰여 있다는 것을 제발 이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읽을 줄 아는 분은 없습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20명 이상이나 된다는 것을 알았다. 영국인은 가방 속에서 몇 권의 신약 성서를 꺼냈다. 그러자 손톱을 새까맣게 기른 다부진 손들이
허름한 소매 속에서 내밀어지더니 서로 상대방을 밀치듯이 하며 영국인 쪽으로 뻗쳐졌다. 영국인은 이 감방에다 두 권의 복음서를 전해주고 다음 감방으로 이동했다. 다음 감방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역시 답답했으며 악취가 심했다. 마찬가지로 정면 창과 창 사이에 성상이 걸려있고 문 왼편에 용변통이 놓여 있었으며 역시 죄수들은 옆구리를 맞대듯이 하고 불편하게 누워 있었는데 모두들 벌떡 일어나서 늘어섰으며 여기서도 또한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세 명 있었다. 두 사람은 몸을 일으켜 침대 위에 앉았으나 한 사람은 누운 채 들어온 사람 쪽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세 사람은 역시 환자였다. 영국인은 역시 같은 말을 하고 두 권의 복음서를 주었다. 세 번째 감방에서는 외침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소장이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들 해! 하고 소리쳤다. 문이 열리자 역시 죄수들은 침대 앞에 늘어섰으나 몇 명의 환자는 누운 채였으며 두 명의 죄수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맞붙어 싸우고 있었다. 두 사람 다 일그러진 무서운 형상을 하고 한 사람은 상대방의 머리를, 한 사람은 턱수염을 움켜쥐고 있었다. 간수가 곁으로 달려가자 그들은 겨우 손을 뿌리쳤다. 한 사람은 코를 얻어맞아 콧물과 침과 피가 줄줄 흘렀는데 그것을 우도소매로 문지르고 있었다. 또 한 사람은 쥐어뜯긴 턱수염을 모으고 있었다. 감방장! 하고 소장은 엄격하게 소리쳤다. 얼굴이 잘생긴 억센 사나이가 나왔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님! 하고 기분 좋은 듯한 눈으로 웃으면서 감방장은 말했다. 내가 말려주지! 소장은 상을 찌푸리고 말했다. 그들은 왜 싸웠습니까? 영국인이 물었다. 레흘리도프는 왜 싸우게 되었느냐고 감방장에게 물었다. 덮는 것 때문이죠. 남의 것을 덮었거든요. 감방장은 여전히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했다. 이 녀석이 죽은 거리니까 상대방이 덤벼든 겁니다. 레흘리도프는 그것을 영국인에게 통역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감방 쪽을 보면서 영국인이 말했다. 레흘리도프는 통역했다. 소장은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영국인은 가죽 표지로 된 자기 복음서를 꺼냈다. 이 말을 좀 통역해 주십시오. 그는 레흘리도프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말다툼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계율에 따르면 우리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레흘리도프는 영국인의 말과 질문을 통역했다. 소장님에게 하소연하면 판결을 내려주시겠죠. 하고 풍채 좋은 어떤 사람이 소장 쪽을 곁눈질하면서 미심쩍은 말투로 대답했다. 후려갈기는 거지.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못하게 말이죠.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주위에서 그 말이 옳다는 듯이 몇 사람이 킬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레흘리도프는 그들의 대답을 영국인에게 통역했다. 이 사람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계율에 따르면 전혀 반대의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한쪽 뺨을 내미십시오. 하며 영국인은 자기 뺨을 내미는 신용을 했다. 다른 뺨까지 얻어맞으면 다음에는 무엇을 내주지? 누워있는 병자 하나가 말했다. 그러다간 녹초가 되어 뻗어버리게. 이유는 그만두고 한번 해봐요. 뒤에서 누군가가 놀리고는 웃어댔다. 감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콧등을 얻어맞은 죄수까지 피와 침을 빨면서 웃어댔다. 환자들도 웃었다. 그러나 영국인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고 쉬운 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느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당연히 먹다 마다요.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그러자 또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일어나더니 왈칵 폭소가 터졌다. 이 감방 안에는 환자가 4명 있었다. 왜 환자들을 한 감방에 모아 돌보지 않느냐는 영국인의 물음에 병자들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소장은 대답했다. 이들 환자는 전염병 환자가 아니며 간호병들이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벌써 두 주일이나 간호병 얼굴을 볼 수가 없어. 하고 누군가 말했다. 그 말에는 소장은 대답하지 않고 손님들을 다음 감방으로 안내했다. 또다시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늘어서고 조용해지자 또 영국인이 복음서를 나누어 주었다.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오른편 감방에서도 왼편 감방에서도 어디나 같은 일들이 반복되었다. 징역수 감방에서 강제 이주 죄수 감방으로 갔다가 다시 집단 이주 죄수와 스스로 따라가는 자들의 감방으로 옮아갔다. 어디나 마찬가지였다. 어느 곳에서나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지겨움에 지치고 병에 감염되고 모욕받고 감금당한 사람들이 마치 들짐승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영국인은 예정한 만큼의 복음서를 나누어 주고 나자 이제는 복음서를 더 주지도 않았고 설교도 하지 않았다. 답답한 광경과 무엇보다도 숨을 죄어드는 듯한 공기가 이 영국인의 힘을 빼앗아버렸는지 어느 감방에 어느 죄수가 수용되어 있다는 소장의 설명에 단지 네, 네 하고 대꾸했을 뿐 묵묵히 이 감방에서 저 감방으로 돌아다녔다. 레흘리도프는 거절하고 돌아올 힘조차 없이 녹초가 되도록 지쳐서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그들의 뒤를 힘없이 쫓아다녔다. 27. 이형수가 있는 감방에서 레흘리도프는 놀랍게도 오늘 아침 나룻배에서 본 그 괴상한 노인을 발견했다. 푸석한 머리에 온 얼굴이 주름투성이인 노인은 어깨가 찢어진 더러운 잿빛 셔츠를 입고 같은 잿빛의 바지를 입었을 뿐 맨발로 침대 곁에 마룻바닥에서 엄하고 꾸짖는 듯한 눈초리로 들어온 손님들을 쏘아보고 있었다. 더러운 셔츠에 찢어진 곳으로 들여다보이는 그 말라 비틀어진 몸은 고목처럼 비참했으며 얼굴은 나룻배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긴장되어 있어 엄숙한 생기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죄수들은 모두 다른 감방과 마찬가지로 소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벌떡 일어나 줄지어 섰다. 그러나 노인은 그래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 눈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눈썹은 환한 듯이 찌푸려져 있었다. 일어섰! 하고 소장이 노인에게 소리쳤다. 역시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듯한 엷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은 당신 하인들이야. 그러나 나는 당신의 하인이 아니야. 당신 이마에도 낙인이 찍혀 있군. 하고 노인은 소장의 이마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뭐라고? 위협하듯이 외치면서 소장은 노인 앞으로 다가섰다.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레흘리도프는 재빨리 소장한테 말했다. 왜 체포되었습니까?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늘 이리로 보내와서 난처해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화난 듯이 노인을 곁눈으로 노려보면서 말했다. 당신도 아마 반 그리스도 군이었었군. 레흘리도프를 쏘아보면서 노인은 말했다. 아니요, 나는 참관자일 뿐이요. 하고 레흘리도프는 말했다. 그럼 반 그리스도 군이 백성을 괴롭히는 꼴을 보고 싶어서 놀러 왔다는 말이오. 자, 잘 보구려. 백성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동으로 빵을 얻어야 하는데 반 그리스도 놈들은 이렇게 쳐넣어놓고 돼지처럼 일도 시키지 않고 처먹이기만 하고 백성들을 짐승으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영국인이 물었다. 레흘리도프는 사람을 가두어 두는 데 대해서 노인이 소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면 좋겠느냐고 노인에게 물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국인이 말했다. 레흘리도프는 질문을 통역했다. 노인은 깨끗한 이를 드러내 보이면서 이상야릇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법률이라고? 하고 노인은 비웃듯이 되풀이했다. 자기네들이 먼저 백성들한테서 토지를 약탈해 몽땅 가로채고 온갖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거역하는 자는 모조리 죽여놓고 자기들 것이 도둑맞지 않게끔 살해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것이오. 법률이라는 건 그러기 전에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오. 레흘리도프는 통역했다. 영국인은 씁쓸히 웃었다. 그렇다면 도둑이나 살인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그것을 물어봐 주십시오. 레흘리도프는 또 질문을 통역했다. 노인은 매섭게 이마살을 찌푸렸다. 그 사람한테 말하시오. 자기 이마에서 반 그리스도의 낙인을 떼라.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는 도둑도 살인자도 사라진다고 말하시오. 좀 머리가 돈 모양이군요. 레흘리도프가 노인의 말을 통역하자 영국인은 이렇게 말하고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감방에서 나갔다. 사람은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남의 일에는 참견할 것 없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야.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동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하느님만 알고 계시지. 우리가 알 바 아니오. 하고 노인은 말했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오. 그러면 다른 주인은 필요 없게 되지. 가시오. 어서 가시오. 노인은 화난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감방 안에 머뭇거리고 있는 레흘리도프에게 번쩍거리는 눈길을 보내면서 말했다. 반 그리스도의 종들이 백성들에게 일을 기르게 하고 있는 것을 잘 보았겠지요. 가시오. 어서 가시오. 레흘리도프가 복도로 나가자 영국인이 빈 방의 열린 문 앞에 서서 이것은 무슨 방이냐고 묻고 있었다. 소장은 이 방은 시체 안치소라고 말했다. 오. 레흘리도프의 통역을 들은 영국인은 이렇게 말하며 들어가 보고 싶다고 청했다. 시체 안치소는 보통의 조그마한 감방이었다. 벽에는 조그마한 램프가 하나 켜져 있어 모퉁이에 쌓여있는 자루와 장작과 오른쪽 침대에 놓여있는 내구의 시체를 희미하게 비추어주고 있었다. 가장 앞에 있는 시체는 너절한 셔츠와 바지를 입은 키가 큰 사나이로서 뾰족한 턱수염을 기르고 머리는 반쯤 깎여 있었다. 시체는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검푸른 손은 가슴에 포개 놓았던 모양인데 지금은 풀려 있었다. 드러난 발도 벌려져서
발바닥이 따로따로 삐져나와 있었다. 그 옆에 주름투성이의 누렇고 조그만 얼굴에 코가 뾰족하고 수치 적은 짧은 머리를 조그맣게 따아늘인 노파가 맨발에 머리수건도 없이 흰 블라우스에 짧은 치마 차림으로 누워있었다. 노파 너머에는 보랏빛 옷을 입은 남자 시체가 있었다. 이 빛깔이 레흐류도프는 본 기억이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시체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위로 뻗친 뾰족하고 조그만 턱수염, 우뚝하고 아름다운 코, 잘생긴 이마, 수치 적은 고수머리. 그는 낯익은 윤곽을 살펴보았으나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어제 이 얼굴을 노여움에 불탄 고민하는 얼굴로서 보았던 것이다. 이제 그 얼굴은 온화하고 움직이지도 않으며 소름 끼칠 만큼 아름다웠다. 그렇다. 이것은 크리일리 초프였다. 적어도 그의 물질적 존재가 남긴 흔적이었다. 왜 그는 괴로워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는 살아왔을까? 그것을 그는 지금 깨달았을까? 하고 레흘르도프는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대답은 없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러자 레흘르도프는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레흘르도프는 영국인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간수에게 마당으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늘 밤 목격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기 위해 혼자 있고 싶어서 그는 호텔로 마차를 달렸다. 28. 레흘리도프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오랫동안 방 안을 서성거렸다. 카츄샤와의 문제는 끝났다. 그는 카츄샤에겐 이미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로서는 슬프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그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느 때보다도 한층 더 강하게 그를 괴롭히고 그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가 요 몇 달 동안 특히 오늘 밤 감옥 안에서 본 그 무서운 악이 사랑스러운 크리일리 초프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간 그 악의 모든 것이 그에게 승리를 자랑하고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길 가능성은커녕 이길 방법을 아는 가능성조차도 그는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의 뇌리에는 그 더러운 공기 속에 감금되어 있는 몇백 몇천의 치욕을 당한 사람들, 냉담한 장관과 검사와 감옥 소장들에 의해 살아있으면서도 매장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정부의 죄를 고발한 자유분방한 노인이 미치광이로 취급받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시체 사이에 놓은 분에 못 이겨 죽은 크리일리 초프의 온화한 얼굴이 생각났다. 그러자 자기, 즉 레흘르도프가 미치광이이냐 아니면 스스로를 명석하다고 여기고 이 모든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치광이냐 하는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문제가 새로운 힘으로 그의 앞에 고개를 쳐들고 해답을 요구했다. 레흘르도프는 거니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지쳐서 램프 앞에 있는 소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영국인이 기념으로 준 것이었는데 아까 주머니 안을 정리할 때 꺼내어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던 것이었다. 여기 모든 해결이 있다고 말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는 성경을 펼쳐 그 펼친 곳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마태오 복음 제18장이었다. 1.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하고 그는 읽기 시작했다. 2.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그는 자기를 낮추었을 때만 평온함과 생활의 기쁨을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 누가 받아들인다는 것일까? 그리고 어디로 받아들인다는 것일까? 내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런 말이 그에게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맷돌을 목에 달리운다든가 바다의 깊이라든가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아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정확하지 않다. 너무도 애매하다. 그는 지금까지 몇 번인가 성경을 읽다가는 늘 이런 애매한 대목에 걸려서 집어던졌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다시 7, 8, 9, 10절을 읽었다. 거기에는 죄의 유혹과 그 유혹이 반드시 이 세상에 온다는 것과 사람들이 받게 될 지옥의 불에 의한 벌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우러르는 어린 천사들에 대한 것이 적혀 있었다. 유감스럽지만 너무나 모순투성이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무언지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것 같군. 11.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12. 너희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길을 잃었다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욱 기뻐하리라. 14.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그들을 구할 방법이 없다. 하고 레흘리도프는 생각했다. 21.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22.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23.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나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서 끌려왔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왕은 내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셨다.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조금만 참으소서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거늘. 27. 왕이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다. 29.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30. 그러자 그는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돈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렸다. 31. 다른 종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왕에게 고하니 32. 왕이 그 종을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서 괜찮은 것일까? 성경의 이 대목을 읽고 나서 레흘리도프는 갑자기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자 그의 모든 존재 내부의 소리가 말했다. 그렇다. 그것만으로도 좋은 것이다. 그러자 정신수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따금 나타나는 일이 레흐르도프에게도 벌어졌다. 즉, 처음에는 기이한 일, 역설, 농담처럼 여겨지던 생각이 차츰 빈번하게 생활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확증을 보게 되어 그러는 동안 갑자기 매우 단순한 의심할 여지 없는 명백한 진리로서 마음의 눈에 비치는 일이 흔히 있는 것 같이 지금 레흘리도프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무서운 악에서 구원될 단 한 가지의 확실한 방법은 사람들이 늘 자기를 신에 대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남을 처벌하거나 바르게 할 만한 힘이 자기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았던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그가 감옥과 군대에서 목격한 그 무서운 악은 그 악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악인이면서도 악을 바르게 고쳐보려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그는 똑똑히 알았다.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 바르게 하려고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그것이 성취되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릇된 벌과 교정을 자기의 직업으로 삼아 자기도 더 이상 더 건질 수 없는 데까지 타락하고 자기가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끊임없이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그가 보아온 이 모든 공포가 무엇에서 비롯되었고 또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다. 그가 알아내지 못하고 있던 답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준 대답 그것이었다. 즉, 죄 없는 사람은 없고 따라서 벌을 주거나 바르게 가르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나 용서하며 끝없이 용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토록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레흘리도프는 스스로에게 말했으나 그 말하는 이면으로 그와 반대의 것을 보아온 그에게는 이것이 처음에는 몹시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그것이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이며 단순히 이론적일 뿐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악인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대로 벌을 받지 않게 내버려 두어도 좋으냐 하는 언제나 그를 화나게 하던 반발은 이제 그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흐트러뜨리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반발은 형벌이 범죄를 줄어들게 하고 죄인들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혀 반대의 일이 입증되고 남을 바르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보니 유일하고 현명한 방법은 이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데다가 비도덕적이고 잔인한 것에서 손을 떼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몇백 년 동안이나 범죄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왔다. 그런데 어떠냐? 범죄자는 근절되었을까?
근절되기는커녕 차츰 더 늘었을 뿐이다. 형벌에 타락한 범죄자들, 그들 범죄자들 앞에 버젓이 앉아서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는 재판관과 검사와 예심판사와 형무관, 이러한 패들에 의해 차츰 더 늘어날 뿐이다. 레흘류도프는 이제야 비로소 사회와 질서가 이대로 남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남을 재판하고 처벌하거나 하는 법률로 보호된 이들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이러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람들이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레흘류도프는 이 생각의 확증을 성서 속에서 찾아내고자 다시 처음부터 읽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감동을 느끼는 산상수훈을 읽어보고 비로소 이 가르침 속에서 추상적인 아름다운 사상과 대부분이 과장된 비현실적인 말만의 요구가 아니라 단순하고 명쾌하고 특히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계율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 계율이 이루어진다면 인간 사회에 아주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고 이 조직 아래에서 이토록 레흘류도프를 환하게 한 모든 폭력이 저절로 사라져버릴 뿐만 아니라 인류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이 땅에 있어서의 지상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계율은 5조항이었다. 제1계율은 마태오복음 제5장 제21절에서 26절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어도 안 되고 누구든지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구하고 싸운다면 신에게 공물을 바치기 전에, 즉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2계율 마태오복음 제5장 제27절에서 제32절은 인간은 간음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정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피해야만 한다. 또 일단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면 절대 배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제3계율 마태오복음 제5장 제33절에서 37절은 인간은 무슨 일에서나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제4계율 마태오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은 인간은 눈을 눈으로 감는 식의 복수를 해서는 안 되며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주어야 한다. 또 모욕을 용서하고 점잖게 그것을 참고 남들이 내게 바라는 일을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제5계율 마태오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은 인간은 원수를 미워하거나 원수와 싸워서는 안 되며 원수를 사랑하고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레흘류도프는 타고 있는 램프 불빛에 눈길을 고정시키고 그대로 얼어붙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인간 생활의 온갖 추태를 떠올리면서 만약 사람들이 다섯 가지 계율에 의해서 길들여진다면 이 생활은 어떻게 되어 나갈까 하는 것을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러자 오랫동안 잊혀졌던 감격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치 그는 오랜 실망과 고뇌 끝에 갑자기 안식과 자유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레흘류도프는 밤새도록 자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듯이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껏 몇 번이나 반복해 읽어도 알지 못했던 말의 의미를 비로소 모두 깨닫게 되었다. 해면이 물을 흡수하듯이 성경 속에서 그의 마음의 눈에 계시된 필요하고 중요하고 기꺼운 것을 그는 정신없이 흡수했다. 그리고 그가 읽은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가 전부터 알고는 있었으나
확연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 의식의 빛에 비쳐 뚜렷이 확인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야말로 그는 충분히 인식하고 또 믿게 된 것이다. 더욱이 그는 인간들이 이러한 계율을 실행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바라고 기대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인식하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은 이 모든 계율을 실행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이 실행 속에서 바로 인간 생활에 오직 하나의 합리적인 뜻이 있으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모조리 즉시 벌을 초래하는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믿었다. 이것은 모든 가르침에서도 표현되어 있었지만 포도원 농부들의 우화 속에 특히 뚜렷하고 힘차게 나타나 있었다. 농부들은 주인의 사업을 위해 보내어진 포도밭을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밭 안의 설비는 모두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들의 일은 다만 이 포도밭 안에서 자기네들의 생활을 즐기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주인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주인과 주인에 대한 그들의 의무에 대한 말을 전하러 온 자들을 모두 죽여버린다. 이것과 동일한 일을 우리들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레을 유도프는 생각했다. 확실히 우리는 자기 자신이 생활의 주인이다. 생활은 우리들의 쾌락을 위해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고 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이 땅에 보내졌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뜻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보내졌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쾌락만을 추구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실행하지 않은 농부들이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주인의 의사는 이 계율 속에 표현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 다섯 가지 계율을 실행하기만 한다면 이 땅에 신의 나라가 건설되고 사람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진실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돌아가리니.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것만 찾고 있다. 그러므로 발견될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내 일생의 사업이다. 한 가지 일이 끝났는가 싶었더니 곧 다른 일이 시작되었구나. 그날 밤부터 레을 유도프에게는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그가 새로운 생활 조건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이때부터 그의 신변에 일어난 모든 일이 그에게 있어 현재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날들이 어떤 모습으로 끝날 것인지 그것은 미래가 알려줄 것이다. 1899년 12월 17일 모스크바에서